그러면은 이제 프로포폴은 어떤 약인지 대충 이제 설명을 하면은 정맥 마취제, 정맥이란 게 이제 혈관으로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거 너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빠르게 정맥으로 투여를 해서 전신 마취나 뭐 수술, 간단한 수술 검사, 뭐 검사라고 하면은 이제 대개는 내시경 같은 거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할때 이제 마취 및 진정. 이제 진정은 마취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예요. 이제 수면보다는 깊은 단계고. 마취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이제 의식을 좀 잃은 채로 잠을 자는 걸 진정이라 그러는데 그때 사용하는 약제이며 이제 대부분 약이 들어가면은 한 빠르면은 뭐한 10초에서 15초, 늦어도 1분 안에는 대부분 의식을 소실하게 되고 그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뭐한번 준다 그래서 몇 시간씩 자는 게 아니라 보통 마취 용량으로 줬을 때한 길으면 10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짧아요. 작용 시간이 짧은 거는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몸에서 빨리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그 하얀색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뭐 우유 주사라고들 많이 해요. 색깔이 하얘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 색깔이 이렇게 생겨서 주사기 색깔에 색깔도 우유 색깔이랑 똑같고 그래서 보통 한 앰플을 이제 병이라 그러는데 한 앰플에 120mg, 한 10cc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하얀색인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이제 약물을 이제 뭐 증류수나 생리식염수나에 믹스를 해서 이제 약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 프로포폴 성분 갖고는 약의 믹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수용성 액체의 믹스가 안 돼가지고 뭐 콩이나 달걀의 레시틴 성분, 이게 흰자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이제 녹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좀 우유 색상을 띈대요. 이 레시틴이란 단백질 성분 때문에 실제로 프로포폴을 주입할 때 거의 한90% 이상은 좀 통증을 느껴요. 아, 뭐 주사가 너무 아파요. 뭐 하는데, 어쨌든 요 원인은 레시틴이란 단백질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란이나 뭐 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사실 뭐 프로포폴 자체로 크게 뭐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 사람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예전에 뭐 레지던트 할때 한번 살짝 맛을 봤는데 되게 써요, 맛은. 우유 맛은 안 납니다. 이렇게 이제 약을 빼가지고 주입을 하게 되고요. 이것의 작용 기전은 이제 복잡한데 뭐 약이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갔다가 뇌로 갈거 아니에요? 이제 약물이 뇌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가바는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수면,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수면이나 각성을 조절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렇게 막 뿜뿜 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걸로 인해서 약간 들어가면은 뭐 불안감이 해소되고 좀 신경 안정작용이 나타나는데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유포릭이란 말이 나오던데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너무 좋아. 실제로 수술할 때 보면은 환자분들 중에 오늘도 좀 계셨는데 약이 들어가고 나면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막 뭐 자기의 어떤 뭐 죄를 고백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래서 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는 데서 수술받기 두렵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저기 한분 계시나? 안 그랬어요, 위니쌤은. 하여튼.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걸 뭐 크게 신경 쓸건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게 나타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유포릭한 감정, 이 행복감 때문에 결국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프로포폴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이제 또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을 조절하는 기능이 좀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게 돼서 이제 가바도 나오고 도파민도 막 나오게 되면서 이제 행복감이 생기는 거죠. 행복감이 어떻게 보면 마약하고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죠. 예, 마약도 뭔가 그런 행복감이나 쾌락적인 것 때문에 추구를 하다 보니까 프로포폴도 이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약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쓰느냐 당연히 쓰겠죠. 근데 언제 쓰냐 하면은 뭐 이제 국소마취 수술에는 잘안 쓰겠죠. 뭐 내성발톱 수술이나 뭐펜 같은 거할 때는 잘안 쓰고
또 이제 마취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다 이렇게 그 뽀뽀를 쓰는 마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척추 마취다 그래서 이제 하반신 아래쪽을 이제 감각을 얻게 만들어서 뭐 인공 관절이라든지 어떤 무릎, 발목 뭐 이런 거 수술할 때는 뽀뽀를 항상 쓰지는 않고 그때는 좀 다른 마취제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수술에서는 마취 유도 및 수술 중 진정 목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들고 찍었는데 수술방에서 쓰는 약의 크기도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도 앰플의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원래 목적은 이제 약이 개발됐을 때 목적은 이제 수술이나 뭐 시술이나 이런 걸 할 때 마취나 진정을 위해서 개발이 됐겠죠. 그리고 이 프로포폴 자체만으로 이제 통증까지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잘 때 아무리 깊이 자도 누가 막 내 다리를 뭐 찌르거나 이러면 잠에서 깨겠죠. 물론 이제 프로포폴을 쓰면은 일반적인 수면보다 훨씬 깊게 자겠지만 프로포폴만으로 통증까지 없애지는 못해서 실제 수술실에서 마취를 할 때는 프로포폴도 기본적으로 쓰지만 이제 마약성 통증을 없애기 위한 마약성 진통제나 흡입 마취제를 같이 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정말 수술하기에 안정적인 상태로 우리 원장님들이 수술하실 수 있기 때문에 프로포폴만으로는 이제 통증까지 없애지는 못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가바와 도파민 때문에 이 행복감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이제 뭔가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거 공개 좀 발표 준비하면서 살아봤더니 처음부터 이렇게 쓰인 게 아니라 이제 지방 흡입술 뭐 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지방 흡입술 성형외과에서 할 때 이제 길다란 관 같은 거를 이제 배나 지방 많은 부위에 놓고 막 이렇게 쓰시면서 하다 보니까 뭐 조금 아프기도 뭐 많이 아플려나 하여튼 좀 아프기도 하면서 힘드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뽀뽀뽀뽀를 많이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지방도 빠지지만 좀 머리가 개운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볼까? 그래서 또 자꾸 한 번 더 가서 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제 기억에도 이제 뭐 그때쯤 한 10년 전쯤에 이게 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뭐 지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하려고 뭐 내시경을 할 때 모든 이제 내시경 하시는 분들이 프로포폴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과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프로포폴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다졸람이라고 또 다른 진정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두 개를 이제 합쳐 쓰는 경우도 있는데 내시경이 목적이 아니고 이 프로포폴을 맞는 게 목적이 돼서 이제 아침 먹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겠죠. 이제 아침에 내시경, 뭐 점심에 내시경, 저녁에 내시경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독돼서 걸린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요 약이 들어가면은 이제 순식간에 보면 금방 잠든다 그랬잖아요. 이제 REM, REM, 그러니까 REM 수면 상태로 빠진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잘 때 뭐 아시겠지만 논 REM과 REM 상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논 REM이 이제 막 꿈꾸는 상태 같아요. 그리고 이제 REM 상태가 이제 깊은 수면 상태인데 REM 수면 시간이 많을수록 좀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적게 자도 좀 푹 잔 것 같고 되게 이제 개운한 느낌이 드는데 약을 주입하면 순식간에 REM 수면 상태로 빠진대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작용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밖에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잠들었다가 순식간에 깼는데 REM 수면 상태다 보니까 일어나니까 굉장히 이제 개운한 거예요. 이제 요즘에 뭐 스트레스다 뭐다 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할 텐데 이게 잠을 푹 잤을 때 개운함이 얼마나 이제 기쁜지는 이제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아, 잠을 못 자면은 좀 오래 자도 피곤한 것 같고 한데 조금 잤는데 되게 개운한 느낌. 그래서 뭐 수술 시간이 긴 수술도 있고 짧은 수술도 있지만 대개는 일어나서 굉장히 이제 숙면한 느낌이 든다 그러고 이 느낌이 사실은 기억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느낌을 자꾸 기억을 함으로써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약에 자꾸 뭔가 의존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게 중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적은 용량에서도 이런 느낌을 느끼는데 뭐 사람이란 게 다 그렇죠.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고 약을 좀 더 큰 용량을 원하게 되고 처음에는 뭐 조금만 자도 되게 개운한 것 같았는데 이게 좀 더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적은 용량에서는 만족을 못하게 되니까 고용량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이제 마취 유도시에도 비슷한 용량을 쓰는데, 약이 일정 농도 이상 혈중에 들어가면은 이제 마취제가 뇌에 있는 호흡 조절하는 부분까지도 마취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은 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은 한 뭐 길게는 뭐 한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한 대략 한 5분 정도 뇌 산소 공급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거죠. 또 이 약 자체가 들어가면은 혈압이 좀 떨어져요. 뭐 사람마다 틀린데 좀 노인분들이나 아기 좀 어린아이들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혈압도 떨어지니까 뭐 심장이나 뭐 뇌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확 떨어지게 되면은 또 이걸로 인한 어떤 합병증이나 사망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자꾸 이렇게 지속 시간을 오래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제 이런 중독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된 경우는 좀 이제 관리 감독, 그러니까 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얘가 약을 주고 나서 이 환자가 어떤지 살펴보면은 뭐 문제가 생기면 대처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수술방에서는 이제 제가 환자한테 산소 마스크를 대고 옆에 이제 간호사분이 약을 주는데, 이 환자의 뭐 심장, 그러니까 저기 혈압, 그다음에 환소 포화도, 뭐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면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숨을 못 쉰다 그러면은 이제 또 기도 유지를 해주기 위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제 뭐 어떤 좀 관리 감독이 안 되는 병원이나 혹은 이 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임의로 약을 주입하다 보면은 환자의 뭐 호흡 같은 거를 우리 병원에서는 이렇게 ETCO2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숨을 쉬게 되면은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해서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이제 작은 병원들이나 뭐 조그만 병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시술이나 이런 거 집중하다 보면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고, 이미 발견했을 때는 환자분이 이제 좀 안 좋게 돼서 뭐 그때서야 부랴부랴 119 부르고 뭐 하는데, 뭐 아무리 빨리 해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 안에 뭐 큰 병원 갈 수가 있나요? 못 가지? 그러면 이제 일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분이 좋냐, 뭐 유포릭한 느낌이 드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숙면을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가 되기 직전에 아마 그 마이클 잭슨이 죽었는데, 이제 뭐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제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사용해가지고 이걸로 인한 무호흡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런 프로포폴의 중독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이런 경우에 있다라고 좀 찾아보니까, 좀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 현우쌤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짜릿한 걸 좀 좋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좀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뭐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으로 뭐 불면증 같은 거 계신 분들이 한번, 환자분들 중에는 뭐 불면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술실에서도 약이 들어가면 이거 프로포폴이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안 가르쳐줘요. 괜히 이제 그건지 알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생길까봐 약이 들면 안 가르쳐줘요. 색깔이 하얗다 보니까 약도 좀 몰래 환자가 안 보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는데, 스트레스나 불안도가 높은 성향의 사람, 그 다음에 정신적 질환의 요소가 있었던 사람들이 좀 중독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그냥 정상적인 수술이나 시술 절차에 의해서 받는다면은 중독되실 경우는 거의 없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루트로 조금 뭐 저도 모르겠지만 뭐 어떤 성형외과 이런 데서는 이제 약간 권하기도 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서 그런지, 이제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서로
니즈가 맞아가지고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프로포폴은 사실은 굉장히 뭐 마취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 그 이후에 몇몇 마취제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모든 마취에서 이제 대세 약으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약제입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겠죠. 약이란 게 이제 목적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되니까.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을 위해 사용되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관리 감독을 이제 철저히 하게 됩니다. 약을 뭐 한앰플을 이제 딱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는 거는 확실하게 폐기를 하고 뭐 사용량 같은 거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는 제가 이제 안전하게 이제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